대만의 한 인종차별주의자 남성이 한 외국인 남성과 그의 대만인 여자친구를 희롱했습니다. 2015년 지금과 같은 시대에 대중들 앞에 자신을 대놓고 노출시킬 어리석은 바보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없긴 왜 없어요. 여기에 유튜브에 올릴 거라며 자신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도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증오에 가득 찬 이 말들을 들으시면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희 설명보다는 이분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대만 사람들까지 이 남성의 페이스북에 혐오 메시지들을 쏟아붓고 있는 듯합니다. 대만의 법률에 따르면 그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직장을 잃을 때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를 세는 일만 남았습니다. 남보고 쓸모없는 식충이라고 뭐라 하더니 이젠 자기가 쓸모없는 식충이가 되게 생겼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